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명 가까이 나와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산가리에 10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낙동강 유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 출신의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등을 작곡한 동요계 큰별 이수인 작곡가가 별세했습니다. 인천과 부산을 잇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남해와 전남 여수 사이에 바닷길이 뚫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와 여수를 잇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건 1998년. 이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도전에 나섰지만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건 2019년.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아지고 지역 균형 항목의 가중치는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해저터널 예타 심사 결과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항목의 종합평가가 통과 기준인 0.5를 넘겨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영호남 주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로 유치전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현재 남해에서 여수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7.3km의 해저 터널이 뚫리면 단 10분까지 단축됩니다. 남해 국민은 이제 30분 거리 안에 공항과 KTX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남해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연간 7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벨트가 완성되고 경남의 항공 조성과 전남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 간 교류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도내 9개 사업이 통과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외에도 국도 58호선 밀양 부북, 상동 건설, 국지도 67호선 하만 여항, 창원 내서 등 7건은 일괄 예타 종합평가를 통과했으며 국도 77호선 고성 동해 장좌, 양촌 건설과 국도 14호선 거제 남부 이룬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다시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창원에선 회사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남창원농협 마트 확진 환자 중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97명. 지난 나흘간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온 것과 비교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창원과 김해에서 각각 10명과 20명이 나오는 등 경남 대부분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원 모 회사에선 지난 22일 종사자 첫 확진 뒤 동료와 가족 등 14명이 추가 확진되며 해당 회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한 주 경남의 확진자는 전주보다 138명 감소한 632명을 기록했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거창과 창녕에서 4단계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해 단계 격상이 검토 중입니다. 또 모두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 농협 마트 집단 감염 확진자 4명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는 등 지난 일주일간 167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신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까운 지인 간이더라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생활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태풍의 영향으로 잠시 운영을 중지한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과 김해 진영 공설운동장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선제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오늘과 모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점차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량이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습도 높은 가운데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아침 출근길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이 24도, 함안은 23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8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은 27도, 합천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장맛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성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낙동강 유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의 무려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측정된 건데요. 낙동강은 부산, 경남 지역의 식수원입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낙동강. 여름만 되면 낙동강은 남조리로 뒤덮여 초록빛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낙동강에 심각한 수준의 독성물질이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한 연구팀이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 지역 인근 낙동강 중상류 7곳 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을 측정했는데 적게는 기준치의 28배, 많게는 무려 24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가 내뿜는 독소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동강에선 수상스키 등 각종 레저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선 심각한 독성 때문에 20ppb만 돼도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동강 중상류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최하류인 부산에까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류 구간이나 유속이 느려지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양분이 양도 많아지고 남조류도 잘 자라기 때문에. 현재 조류경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부의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식수원 취수구 주변과 레저 활동이 이뤄지는 강변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하는데도 환경부는 유속이 빨라 오염이 심하지 않은 강 가운데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질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이 이 경제성 평가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치로는 그 분석은 안 될 것이거든요.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강 주변 미생물 DNA 등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독성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둥글게 둥글게 앞으로 등을 작곡한 동요계의 큰별 이수인 작곡가가 별세했습니다. 의령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수인 선생은 마산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듣고 불렀던 익숙한 노래. 500여 곡의 창작 동요를 만들고 동요 가곡단체를 설립하는 등 창작 동요에 큰 애착을 가졌던 이수인 작곡가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939년 의령에서 태어나 마산고와 서라벌 예대 작곡가를 졸업하고 마산 성지여중과 마산 제1여고에서 교사를 지낸 이수인 선생은 내 맘의 강물, 고향의 노래 등 150여 곡의 서정가곡을 만들어 한국 가곡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이수인 선생과 음악으로 교류해온 장기홍 지휘자는 그를 매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작곡가로 기억합니다. 멜로디의 형성 이런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4분의 4박자다 뭐 어떻게 그런 규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작곡하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벌였던 마산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내년 가을 마산에서 열리는 이수인 가곡의 밤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참 희망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런 음악회를 자주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11월이면 항상 그 가곡의 밤 날을 항상 비워놓고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공연은 조금 다른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고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운 노래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추모공원 운영 원가 계산 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단계시장 점포 입점자 선정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산청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하만대회 시상식이 오늘 오후 2시 하만 군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진주 중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민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진주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제2부시장실에서 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창원 성산구의 강기윤 국회의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강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탈당 요구는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에 제명되는 탈당 권유와는 달리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창원 가음정공원 주변 감나무밭 보상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원의 실수인 점을 권익위원회에 소명했는데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시설관리 보직자에 대한 병원 측의 임금안을 적용하면 기존 용역업체 평균 급여보다 월 65만 원의 임금이 하락한다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임금 보전 방법은 정규직 전환 합의 전에 협의 완료된 사항이며 합의서에도 임금 보전 대상과 금액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는 신세계가 스타필드 창원 건축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도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안에 건축 허가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축 심의 신청 규모는 옛 39사단 토에 지하 7층, 지상 5층, 연면적 24만 2380제곱미터며 쇼핑 문화 체험 등 테마형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계획됐습니다. LH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지을 복합문화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 작품인 역사도시 성장의 뿌리를 공개했습니다. LH가 경남교육청과 진주시와 함께 건립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도서관과 공연장, 수영장, 전시관 등으로 꾸며지며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0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거창구는 최근 10일 사이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였던 공공시설 폐쇄와 군 주관 행사 교육 중단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창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명이며 지난 15일 이후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한 진주의 10월 축제가 연기돼 개최됩니다. 진주시와 축제 주관단체는 개천예술제는 11월 7일부터 8일간, 남강유등축제는 12월 4일부터 28일간,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12월 4일부터 9일 동안 열고 풍물시장과 음식코너, 체험행사 등 관광객 밀집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거제 환경운동연합은 옛 통영시 도남동 신화조선소 토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며 토양정화를 제대로 한 뒤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조선소토 141개 지점에서 527개 시료를 채취해 정밀조사한 결과 구리 농도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주거지역 우려 기준의 145배를 초과했으며 아연과 납 등 다른 중금속 오염도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4,6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은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54척 71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치인 91억 달러의 78%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자체 발행하는 정책 소식지에서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남도의 청년 특별도 정책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정책 개수가 늘어날 뿐 대규모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29과목 36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 계획을 누리집에 사전 예고했습니다. 중등임용시험은 10월 15일에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7일에 제1차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